안녕하세요, 하이율루입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큰 행복은 직원 티켓으로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8년간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14개국, 23국가를 여행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을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항공사 아이디 티켓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가루다항공에서는 가루다항공 아이디 티켓과 연계항공사인 제드 티켓 두 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가루다항공 티켓은 1년에 100% 한 장, 90% 세 장, 50% 무제한, 또한 제드 티켓은 무제한 가능했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저의 계약상의 조항이기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네요. 퍼센테이지는 할인율을 말하며 보통 세금만 내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런 복지 혜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남편, 자녀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오시곤 했어요. 예를 들어 발리노선 같은 경우는 일반 요금으로는 3주 따, 한화로 25만 원이 넘지만 100% 아이디 티켓으로는 2만 루피에 1,500원에 가능했으며, 유럽 노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4주 따, 한화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100% 아이디 티켓으로 60만 루피, 한화로 4만 원에 가능했어요. 티켓 가격은 달러로 결제되어 환율 사정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가루다항공은 한국인 승무원들끼리 서로 휴가를 조정하며 근무하였기에 대부분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은 유럽이나 미주 같은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크리스마스에는 운이 좋게 스케줄이 없어서 매년 크리스마스 여행을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항공사 티켓은 여유 좌석이 있을 시에만 가능하기에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좌석 상황이 여유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스페인 여행에서는 갑자기 만석으로 공항에서 12시간을 기다리다 마지막 비행기에 겨우 탑승도 하고, 호주 여행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겨우 티켓을 받고 비행기 문이 닫힐 때쯤 탑승했던 아찔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무작정 떠나게 되는 여행도 많았고, 공항에서 표를 받고 급하게 호텔을 예약하여 떠난 여행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렴한 가격이기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어요. 아이디 티켓은 승무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하늘길이 열리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 어땠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